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나이트로드네요. 아, 주마다 10에서 20 정도 생각이 있고, 직작 하다가 망, 친구 따라 직작 하다 망해서 가져오는 걸로 갈아탔다. 아, 고객님께 추천드릴 수 있는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놈의 아이디 뭐야. 무기가 35, 20, 30짜리. 가외 10짜리군요. 42 추원만 달고 왔다. 애플랩스 리벤지 가즈. 에디그 하고 이제 험난한 길이군요. 35, 20, 30. 좋습니다. 4에 24짜리. 타일벨트. 험난할 예정이 됐군요. 장갑 백고추업의 크리럭 AD 두 줄. 어, 좋네요. 아랫잠이 없네. 럭자 그랬군요. 아, 작도 쉽지 않을 텐데. 아, 위부터 보자. 12% 9% 9%에 AD 013럭 주원작이 된것 같고, 자기 하나도 닭이 다 모질라다. 난 채워놨네. 그럭 5에 40, 4에 24, 42 주업에 17성에 36 완작에 오라는교 15% 완작에 좋습니다. 15% 6에 44에 럭 15% AD 한 줄. 도미 생각 중인 거 없고요. 5에 40 주업 AD 한 줄. 이게 아마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 줄이라는 것이. 작을 하게 되면은. 9%. 이거는 토도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아마 새로 사야 될것 같아. 추억이 너무 낮아요. 48. 3에 51. 적어도 한 80에서 100 사이가 최소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이긴 하죠. 그러고 9%. 84. AD. 위점 12%. 문제가 좀 있죠? 아니 근데 둘다 가해 10인데 왜다 에딘 안 채웠어? 안 챙겨왔어? 다 직작했는데. 신발 사야 되고 뭐 거의 템 하나에 하나씩 지르는 상황인데 12, 12, 30 좋습니다. 왠지 태임상 가격이 있을 것 같은데 보고 싶은데. 아, 없네. 아,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상품이 뭐가 돼야 되나. 토드라는 걸 모를 때 있었다고. 나는 둘다안 올렸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모자도 안 올렸으면 좋겠어. 나쁘진 않는데 모자는 좀안 올렸으면 좋겠어. 쟤는 좀 애니 두 줄의 추업 중이다 보니까 모자는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이런 느낌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크리럭에 17성에 백호 초업에 에디 두줄이 느낌. 이 느낌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템도 이 느낌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아, 보조무기는 뭐 이제 나중에 바꾸는 식으로 가야겠지. 에디 직접 안할 거면은. 네네. 임블럼 무기. 아, 근데 이렇게 템 세팅하면은 뭔가 좀 벅찰 것 같다. 심볼이 320. 아, 등당 3, 40억이면 하나씩 사오면 되겠네. 일단 뭐 도미 생각 중에 도미 하나 사오고요. 상의 하나 사오고, 하의 하나 사오고, 신발 하나 사오고, 하의서 정형화 시키면 되겠다. 그리고 막판에 모아가지고, 뭐 마이스터링 하나 사주면 좋겠죠, 이 자리에. 마이스터링. 그쪽이 좋아 보입니다, 네네.
고객님 이해했습니까? 네네. 아, 카오스엔 돌려달라고. 그럼요, 그럼요. 원하시면 유니크 띄워드려야지. 아, 근데 이거는 약간 돌리는 맛이 그렇다.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보통 공 25를 먼저 띄운 다음에 돌린다고, 그냥 한다고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일단 유니크는 가야 되지 않을까. 아,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려드렸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유니크 가는 게 쉽나요? 아트 살 생각 있으면 최소 한 번에 높은 거 사는 거 추천해요. 자기 갈 수 있는 역량만큼 교불이니까. 아니에요, 공 올랐어요. 공 원래 19였던 것 같은데. 아, 럭이 옷 떨어졌네. 아, 그렇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 자, 세트 효과의 정형화를 위해서 망토 신발. 망토 신발 뭐가 들어가야 돼? 아, 그럼 끝이네. 세트 효과의 정형화. 벨트 직접 안 할 거니까. 상하이의 교체. 모자 아쿠아틱 교체해주고. 움츠기는 개인 좀 차이인 것 같고. 마이스터링 하나. 그 다음에 귀걸이를 어떻게 할지도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네네, 고객님 이 정도가 일단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직장 안 하신다니까. 새로운 교체 요망합니다. 안 좋은 거를 제일 먼저 교체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고객님? 요 정도 괜찮습니까? 이어링도 하나 먹어드리지요. 아, 지금 현재 꽉 찬 상태입니다. 네네. 럭이도 좋으니까 럭으로 뽑. 링크가 없나? 아, 링크는 다른 거 쓰고 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하면은 다음 만남, 저희의 다음 만남은 엠블럼 때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마지막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